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돌 위에다가 삼겹살을 오늘 구워 먹어볼 겁니다. 이 돌이에요, 돌. 꽃집 아줌마들한테 빌려왔는데 이거를 한번 해가지고 삼겹살을, 자, 1등급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자, 직접 불을 피워서 먹을 예정이고요. 자, 사실 정글의 법칙을 봤는데 김병막 족장님께서, 그러니까 각가지 해산물들을 아니면 고기 이런 거 육류들을 해가지고 돌멩이다 구워 먹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겸사겸사 해서 제가 한번 구워서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을 붙여러 가볼게요. 가시죠. 자, 불을 연탄을 이용해서 한번 지펴볼게요. 이게 지펴질라나 모르겠네. 여기 묻었어. 이 바둑알 같은 이 돌멩이 올려야 되는데, 자, 우선은 화력을 우선 숯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안 여기 이제 숯불 나오게끔 계속 피다가 좀 자리 좀 나면은 그때 올려서 달군 다음에 바로 삼겹살 구워 먹어볼게요. 자, 불 살리려면 이걸 계속 넣어줘야 돼요. 지금 돌을 지금 달구려고 불 화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힘드네요. 이게 역시 김병망 족장님은 진짜 공을 들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와 진짜 힘들어요. 지금 30분째 불만 붙이고 있는데 지금 위에다가 돌판을 올려놨습니다. 오 뜨거워요. 뜨거워. 야, 이 지금 삼겹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1등급 삼겹살. 오, 소리 나. 오, 야, 좋아. 자, 여러분,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익고 있어요. 와, 이거 더럽다. 이거 잠깐 씻어와야겠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야, 익고 있어. 좀 천천히 익긴 하지만은 지금 열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소리가 지글지글 나고 있습니다. 와, 따뜻해. 야, 잠깐만, 여기 불에다가 익혀보자. 야, 이게 더 빠르려나? 야, 이거 불에다가 한번 익혀보자. 아니야. 자, 돌멩이다 구울 거야. 자, 야, 화력이 나름 좋아요. 와, 뜨거. 와, 야, 익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빨리 먹고 싶다. 뜨거. 야, 좋아. 익었어. 와, 이거 완벽하게 익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익고 있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먹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달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달래 있죠, 달래랑 삼겹살이랑 싸먹을 때 진짜 맛있어가지고 지금 달래를 좀 챙겨왔습니다.
달래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미나리 싸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네. 이따 싸먹을 거예요. 야.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빼고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이거는 내가 먹을 거니까. 어, 야, 야, 야. 어, 뭐야, 이거. 자, 이거 하나는 제가 먹을 거고요. 하나는 올려놓을게요, 새로. 달래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싸서 먹어야 돼. 오, 야, 야, 야. 자. 다 익었어요, 여러분. 맛있다. 아, 맛있네, 여러분. 맛있습니다. 와. 달래를 왜 싸먹냐면은, 달래가 되게, 달래 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삼겹살 비린내도 잡아주고, 약간 저같이 파랑 양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싸먹으면 진짜 좋아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소리 보세요, 소리. 자, 이번에 익은 거는 이렇게. 와, 연기. 뜬거 보세요. 이야. 아, 맛있다. 이제 열이 올라와가지고 익어집니다. 이게 그냥 삼겹살이라서 맛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향도 되게 다양하고 숯불의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구워 먹는 그런 게 아니야. 뭐 사 먹고 그런 맛이 아니라 뭔가 향이 달라요. 향이 다르고 맛있습니다. 지금 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숯불이 안에 많아요. 솔직히 여기 지금 숯불이 많아가지고 열이 계속 있어요. 오, 뜨거워, 뜨거워. 그래가지고 불을 더 이상 안 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계속 구우면 됩니다, 그냥. 야, 소리 보세요, 소리. 소리, 소리. 지글지글 소리 좋죠.
뜨거. 아, 도리에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는 관계로 자, 지금 익은 것까지만 해서 먹어볼게요. 맛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는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만 먹고,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여기 아래다 고구마 구워 먹어도 되겠다. 고구마 감자. 이야, 열기가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한 점.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맛있게 드세요. 요시.